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영상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주염의 영향에 대해 설명드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도 새롭게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체내염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5개월간 치주염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깨우친 죽음을 부르는 시한폭탄, 그 체내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증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만큼 그 뜻도 아주 넓게 쓰이고,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인 증상 정도로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죠. 야야야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아까진기 바르면 나아, 다. 아까진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아까진기와 더불어 옥도정기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빨간 약이고 다른 하나는 요도 용액을 가리키는 일본 말이죠. 두 제품 모두 일본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여간 우리 통념에 염증이라는 것은 대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 부위가 뻘개지고 열이 나서 붓고 뭐 이렇게 쏙쏙쏙쏙쏙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염증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네 가지 증상이에요. 그런데 중장년 이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외부 염증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수 없는, 그래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체내 염증입니다. 체내염증은 혈관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혈관염증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만성염증을 부르는 원인 중에 원인이거든요. 혈관염증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공장폐수가 흘러나와 강의 상류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하천까지 오염되는 것은 당연지사죠. 같은 이치로 혈관의 염증 물질은 혈액을 타고 여러 장기로 퍼져 우리 몸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히면서 아주 그냥 온몸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피는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또 돌아오면서 노폐물을 회수해오는 그냥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데, 이런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 경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동맥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조직 손상이 생기는 것을 혈관염 또는 혈관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증상은 다른 질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뭐 특정 질병이라고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의사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어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그러죠. 일반적인 증상은 고열, 피로감, 두통, 식욕저하, 체중 감소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장기별로 좀 보자면 뇌출혈과 뇌경색, 역저하, 코에서는 잦은 코피를 흘리게 되고, 심장에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폐로 가면 각혈을 하게 되고요. 폐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에서는 사고체 신염, 장으로 가면 혈변과 복통, 관절에서는 통증과 관절염, 피부에서는 색반과 혈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게 동시에 확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뭐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만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염증이 생기면 피를 타고 염증 물질이 번지기 때문에 온몸이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염증이 급성 염증인데, 길어도 이건 몇주 안에는 회복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요. 반면 만성염증은요, 혈관염증으로 발생한 증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이게 만성화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만성염증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전신에 걸쳐 일어나는 증상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염증 간에 연결된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런 만성염증에 시달리다 보면 피로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더 나아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도 만성 염증 등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치주염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도 바로 몸속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가 단순히 뇌의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내염증이 퍼지면 결국 치매까지 얻게 되는 거라는 사실에 아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뇌에 좋다는 말에 호두와 같은 건가류만 먹고 기억력 좋아지라고 화투치는 것만으로는 그 치매 예방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도 당연히 만성염증이 보여주는 끝판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염이 간경화가 되고 간암으로 발전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체내염증은 죽음을 부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이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인생 후반전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놈을 예방하고 또 잡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내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마지막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체내염증을 줄이려면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거나 피부병을 비롯해 통증이 몸 곳곳에서 나타난다면 체내염증을 의심하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자, 체내염증 첫 번째 원인. 뭐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겠어요. 뱃살입니다. 어? 뱃살이야? 늘어난 허리 둘레만큼 체내염증을 갖게 될 그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뱃살은 체내염증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또 지방이 있는 곳에서 급증합니다. 지방 중에서도 배에 있는 내장지방이 제일 해롭다는 거죠.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또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뱃살 빼는 방법 다 아시죠? 운동과 함께 식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체내염증 두 번째 원인, 잘못된 자세. 구부정한 자세나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의 순환을 억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만성염증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에서 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구분등이나 거북목을 교정해서 고든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요가나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 하고 책상에서 일할 때도 자주 스트레칭으로 피로감을 풀어줘야 해요. 이 밖에도 전문의들은 고열량 음식, 액상과당, 운동 부족을 꼽는데 이는 뭐 다 체내염증 첫 번째로 꼽힌 그 뱃살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은 내가 먹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내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것이고 패스트푸드와 술, 담배처럼 해로운 것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될 거란 말이죠. 체내염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 입맛을 달고 짜고 매운맛으로 사로잡은 그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병들어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허벅지를 꼬집어서 참아내야 됩니다. 오늘이 가벼운 몸으로 새 출발하는 그 첫날이기를 빌면서 체내염증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